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3.0에서 나온 인피니티 사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아이언맨 마크 43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이 스튜디오 카페 회원 헬로 카본님께서 리뷰를 한번 찍어보라고 보내주셨어요. 그냥 미개봉 제품으로 뜯어보시지도 않고 저한테 그냥 바로 보내주셨습니다. 헬로카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이 제품 믿고 사는 3.0, 이제 가짜로에서 나온 DLX 라인으로 나온 아이언맨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 헐크버스터랑도 합체가 되는데 3.0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동성이나 관절 강도, 그 다음에 도색 등,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, 이 제품 자체가 $90가 넘질 않아요. 지금 와서 좀 구매를 하지 않은 게 후회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만큼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부터 3.0 DLX 아이언맨 마크 43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은 조금 더 짧고요, 그리고 왼쪽은 조금 더 긴 이펙트 파츠 이렇게 한 쌍씩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이펙트 파츠를 꽂아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렇게 손가락 한 쌍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손가락을 벌리고 이펙트 파츠를 꽂아줄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손가락 파츠인데 이거 두 개가 다른 파츠인데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엄지가 조금 더 접혀 있는 것 차이.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손가락이 조금 더 펼쳐져 있는 건 이제 하늘을 날 때 쓰는 파츠고, 손가락이 조금 더 굽혀 있는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빔 같은 거를 이펙트 파츠로 쓸 때 쓰는 손가락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저렇게 살짝 은색으로 도색이 들어간 손가락 조금 굽혀 있는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하늘을 날 때 쓰는 손가락 파츠 이렇게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여기에 인피니티 4가 딱 적혀 있고 아이언맨 마크 43 멋있게 잘 적혀 있는데, 이 베이스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게끔 설계를 잘 해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사로 조일 수 있게 해놔서 나중에 좀 부드러워지면 조여줄 수도 있고, 그리고 끝에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정성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무게중심도 은근히 잘 잡아주는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고요.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엉덩이 뒤에 있는 부품 빼서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잘 빠지지도 않고, 고정성도 무게중심 잘 맞춰주면 굉장히 좋아요. 하늘을 나는 듯한 자세를 해줘도 굉장히 잘 붙어있는 그런 조인트를 가지고 있어요. 사실 조금 불안했었는데 은근히 고정이 잘 되네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뚝에 껴줄 수 있는 캐논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. 막 캐논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기믹은 없는데 저기 콩알만하게 캐논도 도색 잘 해줬고 되게 깔끔하게 잘 넣어줬고요. 이렇게 팔뚝에 있는 부품 살짝 뺀 다음에 캐논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캐논을 전개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.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성도 나쁘지 않고, 이 볼관절은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교체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펙트 파츠 딱 껴주면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꺾인 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밑에도 구멍이 그냥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 양쪽으로 긴 거 껴주면 목도 이런 식으로 좀 앞에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날아가는 자세도 잘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잘 해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아이언맨 얼굴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아이언맨 제품들을 다른 중국산이나 이런 거 봐도 빨간색의 느낌을 되게 잘 못 잡아주거든요. 막 촌스럽게 빨강이거나 뭐 이런 느낌의 제품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색감을 잘 뽑아준 것 같아요. 싼 티도 안 나고 막 그렇다고 엄청 고급진 도색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멋있게 잘 넣어줬고요.
그래서 이 아이언맨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빼서 나사 풀어주고 에이지 1번 건전지 두 개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 눌러서 라이트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발광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. 안에 부품 보면은 되게 조그마한데 광량은 저는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리 안쪽에 이 합금으로 되어 있는 핀 뽑으면 이쪽 안쪽에도 나사 풀어서 앞에 에이지 1번 건전지 두 개 넣어주시고 앞에 딸칵 눌러주시면 어우 이렇게 가슴판에서도 LED가 나오는데 어우 광량이 은근히 세네요. 그래서 나중에 헐크버스트에는 이렇게 합체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합금 핀 잘 넣어주고요.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복부 디테일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잘 넣어줬어요. 전체적으로 좀 메탈릭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허벅지나 다리도 늘씬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옆모습도 등판도 야 아이언맨답게 진짜 잘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3-0가 이제 옵티머스 때 조금 척추로 유명해졌는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척추가 얘네 좀 척추에 패티시 있나봐요. 이렇게 등판에 신경을 항상 잘 써주는 그런 3-0인 것 같고요. 허벅지 쪽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무릎 안쪽의 부품은 이제 다이캐스트로 잘 들어가 있고요. 종아리도 뭐 어디 하나 품질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썼는지 일단 제 눈에는 엄청 크게 티나는 하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깔끔하게 내주는 것 같아요. 팔꿈치 안쪽 부품도 이제 다이캐스트로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 여기 등판에 여기 어깨 부품 걸리는 거 살짝 조심해주고 이렇게 열어주면은 에어플랩 전개를 할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. 안에 이 자글자글한 몰드들 진짜 신경 많이 써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세를 취할 때도 조금 더 용이하게 얼굴을 들어줄 수 있고 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 숙여줄 수 있고요. 숙여줄 때는 좀 기스 같은 거 안 나게 조심해주고 고개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 정도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위에서 좌우 가동도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목 밑으로 진짜 이 조그마한 제품에 이 정도로 가동성을 잘 넣어줬네요. 근데 목 관절은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. 이 움직이는 관절은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장갑을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어깨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쪽 이 안에 부품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을 이 정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. 라쳇 관절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대박인 게 이 가슴판에 앞에 부품을 살짝 이렇게 빼주면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올 수 있게끔 가동성을 넣어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이 안쪽에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는 요정도 조금 더 연장되면서 접히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? 그래서 이 정도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가슴 부분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밑에서는 빡빡한 건지 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네요. 그 다음에 위에 가슴 부품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. 뒤로도 살짝 넘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허리 접힘은 요 정도.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연장 기믹이 있어요. 사실 이런 허벅지 부품 때문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부품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고요. 고관절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벅지를 밑으로 연장 딱 소리 나게끔 끝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면 다리 많이 뻗어지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뒤로는 이 허벅지 부품 때문에 많이는 안 꺾여져요. 그 다음에 고관절 옆으로 벌리는 것도 한 요 정도 벌려지는데 이 고관절을 옆으로 벌리는 이 관절이 진짜 굉장히 빡빡해요. 저 처음에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.
제 것도 아닌데 괜히 부러뜨리면 안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벌어지긴 벌어집니다.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, 그리고 위에서 두 번 해서 무릎은 거의 다 접히는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. 3-0 만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-0 관절 강도 같은 경우가 진짜 딱 알맞은 정도의 관절인 것 같아요. 뻑뻑하면서 스무스한, 그래서 딱 가지고 놀기 좋은 관절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.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,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. 위아래 다. 그래서 밑으로 요 정도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품 살짝 밀어주고, 위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는데, 많이 꺾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볼관절이기 때문에,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꺾어줄 수 있고, 바깥쪽으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360도도 가능하고, 그래서 발가락 이렇게 살짝 접혀져요. 야, 진짜. 진짜 3-0 미쳤다. 와. 물론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제가 취미생활하면서 이 가격 정도 주고 이 정도의 가동성이랑 이런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3-0가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대체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. 이제 조만간 MDLX라고 트랜스포머 조그만 애들도 나오는데, 야,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. 그건 물론 어깨가 볼관절이지만.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8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, 그 다음에 머리까지 약 1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3-0 DLX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진짜 그냥 3-0만의 그 가성비, 근데 이게 값이 싸니까 그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, 3-0는 진짜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3-0 거의 찬양자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제 말만 맹신하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이런 교체 방식의 파츠라던가, 그 다음에 이런 헤드 LED 켜는 거 조금 불편한 거? 그래도 사실 이런 연장기미까지 넣어주고 가동성에도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준 티가 나는 제품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90달러예요. 89.90달러. 그리고 더 싸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싸게 구매하셨을 거고,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헐크버스터에도 탑승이 가능한 그런 아이언맨이기도 하고요. 진짜 일단 3-0도 정말 제품을 잘 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, 야, 저는 트랜스포머밖에 3-0를 거의 안 모아서 구매를 안 했는데, 아, 진짜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진짜 아이언맨 좋아하시고 헐크버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필구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가격 부담도 덜하고 공간 차지도 좀 덜 하고요. 어쨌든 이 제품 지원해주신 토이 스튜디오 헬로 카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. 여기까지가 3-0 DLX 아이언맨 마크 43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